근데 동적이라는 건 뭐예요? 동적, 동적. 안녕. 자, 이번 단원 4단원이에요. 4단원의 첫 시간. 가역 반응과 동적 평형이라는 단원이죠. 이 단원을 시작하는 첫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바로 무엇이냐면, 반응은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날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 자체가 이상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지금까지 화학을 배우거나 그 이전에 모든 과학에서 화학 반응식을 배울 때 너무나 당연하게도 화학 반응은 요렇게만 일어난다라고 배웠어요. 요렇게만 일어난다고. 즉, 요 물질들이 반응해서 요 물질이 된다. 당연히 그렇게만 된다라고 배웠다고요. 당연한 소리라고 있지라고 느끼고 있죠. 그게 당연하다고 벌써 십수년을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얘네가 요렇게만 되는 반응 같은 건 오히려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으로 이 단원을 시작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르면 모를수록 지금까지의 교육과정을 참 성실히 수행한 것이에요. 예.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차근차근 배워봅시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반응을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건 비가역 반응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부터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 보면, 가역이라는 건 여기, 즉 거꾸로 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반응. 이 바로 비가역 반응이에요. 즉, 거꾸로 가는 것이 불가능한 반응이란 뜻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십수년간 배워왔던 반응들이에요. 바로 메테인과 산소가 반응하는 거고, 연소 반응이죠. 이 연소 반응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져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계속 얘네들이 반응하면 얘네가 만들어져. 그걸 끝이야. 라고 배웠어요. 얘랑 얘가 다시 반응해서 이런 상태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그런 언급조차 없었죠. 즉, 얘네들이 반응해서 얘네가 되는, 반응물이 반응해서 생성물이 되고 나면 끝인 반응만 배워왔다고요. 이런 반응을 바로 비가역 반응이라고 불러요. 대표적으로 바로 연소 반응이죠. 연소 반응. 연소 반응. 이게 바로 비가역 반응이에요. 여기 가능하지 않은 반응이라는 거죠. 또 이런 반응도 있어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기억날라나? 이건 바로 앙금 생성 반응이에요. 앙금이 뭔지 알죠? 수용액상에서 물에 녹지 못하고 덩어리져서 이렇게 가라앉는 것. 이런 걸 앙금이라고 말하죠. 침전물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질산납 수용액과 아이오디나 칼륨. 옛날식으로 읽으면 요오드와 칼륨이죠. 이두 수용액이 반응하면 질산 칼륨이 만들어지고 아이오딘화 납이 만들어지는데, 요 아이오딘화 납이 앙금, 고체거든요. 그래서 가라앉아요, 가라앉아. 요렇게 노랗게 가라앉죠. 요게 바로 앙금 생성 반응인데, 이 역시도 비가역 반응이에요. 거꾸로 가지 않는 반응이라고요. 실은 거꾸로 가지 않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기가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는 수업 시간에 합시다. 야. 자, 다음 이런 것도 있어요. 기체 생성 반응들도 비가역 반응이에요. 자, 탄산칼슘과 염산이 반응. 보통 이거를 교실에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석회석에 염산 뿌리고 뭐 이런 반응으로 하거든요. 이런 반응을 하면 염화칼슘과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만들어진 이산화탄소가 기체라서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역반응이 불가능해요. 역반응이 가능하려면 얘네가 다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얘 하나가 날아가 버리니까 역반응으로 할 재료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바로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이에요. 연소 반응, 앙금 생성 반응, 기체 생성 반응. 이런 것들이 비가역 반응이라는 거죠.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나 싶죠. 이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십수년간 배워왔던 거니까요. 바로 한쪽 방향, 즉 정반응으로만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정반응이란 단어, 그리고 역반응이란 단어를 지금 처음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얘네를 반응물로 정하고, 얘네를 생성물로 정했으면, 반응물이 생성물로 되는 반응, 요걸 정반응이라고 부르고, 생성물이 다시 반응물로 되는 반응을 역반응이라고 불러요. 이 역반응과 정반응은 무엇을 반응물로 정하고, 무엇을 생성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요.
지금은 우리가 얘네 둘을 반응물로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반응이 정반응인 건데, 우리가 얘네들을 반응물로 정하면 이렇게 가는 게 정반응이 되는 거죠. 알겠죠? 어렵지 않아요. 오,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자, 그렇게 되는 거죠. 다음. 비과학 반응은 이런 거예요. 반응물이 생성물로, 반응물이 생성물로 되는 반응. 뭐 어렵지 않죠. 이런 반응이에요. 자, 이런 걸 정반응이라고 하고요. 방금 말한 대로 반대로 가는 반응을 역반응이라고 하죠. 이 역이 가능한 반응이 있다고요. 실은 대부분이라고요. 지금까지 왜이 대부분인 현실에선 역이 가능한 반응이 거의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게 없는 것처럼 배워왔냐면, 그것까지 고려하면 너무 복잡하거든요. 머리가 아프거든요. 여러분들이 화학을 조기에 포기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안 배운 거예요. 자, 이제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똘똘해질수록 진짜 현실, 진짜 우주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가역 반응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간단한 가역 반응부터 배워볼게요. 이런 게 있어요. 바로 이런 게 있죠. 우리가 물을 끓이면 액체 상태, 리퀴드죠, 리퀴드 상태의 물이 기체가 돼요. 기체 상태가 되죠. 이건 뭐 너나 당연히 잘 아는 거죠. 그럼 이 역반응, 즉 기체 상태인 물이 다시 액체 상태인 물로 되는 반응이 없느냐? 있다는 걸 너무나 우린 잘 알고 있죠. 이게 바로 가역 반응이에요. 역이 가능한 반응이라고요. 알겠죠? 이렇게 들으니까 가역 반응 별로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반응 조건에 따라서 정반응이 일어나기도 하고, 역반응, 에이, 비켜. 역반응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 요게 바로 가역 반응. 역이 가능한 반응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반응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 경우에는 바로 온도죠. 온도. 온도가 충분히 높으면, 요렇게. 액체가 기체가 되기도 하고요. 온도를 다시 낮추면 기체가 다시 액체가 되죠. 반응 조건에 따라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나는 게 바로 가역 반응이에요. 알겠죠? 6분이네. 자, 그렇다는 거죠. 반짝반짝, 반짝반짝. 다시 한번. 반짝반짝. 반짝반짝. 그렇다는 거예요. 가역 반응. 반짝반짝. 자, 다음. 자, 바로 이 경우에는 그 반응 조건이 바로 조건에 따라서라고 했으니까 조건이 온도인 거죠. 온도. 이런 반응 있죠. 이런 반응.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봤던 반응. 3단원에서도 봤을 거예요. 기억나나? 황산구리 이까 수용액이 있죠. 황산구리 수용액을 물에 녹이면 점점점 물이 포화해지죠. 처음에 완전히 포화 용액이 되기 전에는 불포화 용액이에요. 포화가 되지 않은 용액. 포화가 뭔지 알죠? 수용액에 어떤 고체가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온도에 따라 정해져요. 이 온도에는 몇 그램이, 그러니까 100g의 물에 이 온도에는 이 고체가 몇 그램이 녹아 들어가는 게 정해져 있죠. 물질의 상태 때문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보통은 더 많이 녹아 들어가죠.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통 온도가 높으면 더 많이들 고체들이 녹아 들어가는 거를 익히 경험상 알고 있어요. 온도가 낮을 때는 설탕이 얼마 안 녹다가 그 물을 끓이면 설탕이 더 많이 녹게 되는 거. 뭐, 익숙한 일이죠. 그러다가 그렇게 그각 온도마다 녹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 온도에 녹을 수 있는 양이 모두 녹아 있는 상태를 바로 포화 상태, 그리고 그 용액을 포화 용액이라고 하죠. 그쵸? 이런 반응은 우리가, 이런 반응이 대표적인 가역 반응인데, 우리는 그냥 비가역 반응인 것처럼 배워왔어요. 그래서 요런 반응식으로 배워왔지요. 요게 좀 낯설죠? 요건 별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이 황산구리 결정 있잖아요. 구리이온과 황산이온, 구리이온, 황산이온, 구리이온, 황산. 구리온, 황산이온, 구리온, 황산이온, 구리온, 황산이온.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결정이 있는데, 그 결정 사이에 물 분자가 쏙쏙쏙 박혀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어떤 결합을 한게 아니라 그냥 물리적으로 사이사이에 박혀 있죠. 그런 거예요. 촉촉한 초코칩 속에 초콜릿이 콕콕콕 박혀 있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죠. 이제 이런 애가 물에 녹으면 이렇게 구리이온과 황산이온이 되죠. 구리이온 때문에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죠. 요런 정반응만 있다는 듯이 배워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다가 포화 용액에서 우리가 황산고리를 더 집어넣어주면 더 이상 녹지 않고 내가 마지막 포화 용액 이후에 넣어준 황산구리가 이렇게 그냥 녹지 않고
가라앉아 있는다 라는 식으로 배워왔죠. 이게 엄청난 오해라는 걸 뒤에 알게 될 거예요. 자, 그 전에 일단 그럼 요런 건 요런 황산구리의 반응, 황산구리의 녹음, 물에 溶해되는 건 여기 불가능한가? 비가역 반응인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아까 온도에 따라 가역과 비가역이 가능했던 물의 증발과 응축처럼 온도를 높인 상태에서 황산구리를 녹여요. 용해시켜요? 용해도가 높아져 있으니까 많이 녹겠죠. 이 상태로 온도를 낮추면 온도가 낮아지면서 물에 녹을 수 있는 황산구리 양이 줄어들죠? 낮은 온도에서 설탕이 물에 덜 녹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 녹지 못하고 남는 것들이 요렇게 석출되죠. 이걸 떠올리면, 아, 여기 가능한 반응, 가역 반응이었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기존에 알고 있던 거예요, 그냥. 그걸 그냥 상기시키는 거죠. 다음 넘어가요. 다음. 자,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석출되는 거. 이해 가죠? 어렵지 않아요? 그럼 이것만 가역 반응이냐? 더 있어요, 가역 반응이. 음악이 아주 상쾌해. 요런 게 있죠. 자, 이거. 염화 코발트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염화 코발트라는 가루는 물 분자와 만나면 요렇게 염화 코발트 입자 사이로 물 분자가 콕콕콕 박혀 들어가면서 아까 얘기한 그거 박혀 들어가면서 색깔이 붉은색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푸른색 염화 코발트가 붉은색 염화 코발트가 돼요. 바로 염화 코발트 6 수화물이 되면요.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얘를 가열해서 물 분자를 날려주면 다시 이 염화코발트 6 수화물이었던 게 염화코발트 6 수화물이었던 게 다시 염화코발트와 물로 바뀌면서 푸른색이 되는 거. 이게 바로 가역 반응이죠. 염화코발트 굉장히 익숙하죠. 그렇죠. 중학교 때 배웠어요. 물이 있나 없나 확인할 때 쓰는 종이가 바로 염화 코발트 종이였죠. 그게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어떻게 만드는, 지금 12시가 넘은 시간이에요. 목이 갔죠. 12시 22분이야. 하루 종일 애 보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와중에 이제 애를 재우고 이제 겨우 찍는 거야. 사는 게참 쉽지가 않아요. 아, 참 사는 게 쉽지가. 자, 그래서 이 염화 코발트를 묻힌 종이, 그러니까 염화 코발트를 물에, 그러니까 다시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 시뻘건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을 종이에 묻혀요. 그런 다음 그 종이를 말리면서 물 분자를 증발시키면 파란색 염화 코발트가 종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린 염화 코발트 종이를 물에 갖다 대서 다시 이걸 만들어서 빨개지면 아 물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했던 거죠. 중학교 때 배웠어요. 기억나죠? 얘가 바로 걔라고요. 다음. 여기까지 하면서 가역 반응이 뭔지 좀 느낌이 오죠? 느낌이 오죠? 그럼 이제 가역 반응에서 좀더 자세히 배워보고, 이 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가능한 상태, 바로 동적 평형 상태라는 굉장히 멋스러운 개념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아주 멋있어. 아주 멋있어. 동적 평형.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 빨리 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뚜껑이 없는, 요렇게 뚜껑이 없는,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뚜껑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뚜껑이 없는 상태에서 물을 놔두면, 물 분자가 이렇게 증발해 나가죠. 그래서 수면이 낮아지죠. 이게 무슨 상태냐면, 액체 상태의 물로 증발해 날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뚜껑이 없는 상태에서. 이 상태로 계속 놔두면 물은 언젠간 다 증발해 버리죠. 그래서 결국 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됐다는 거. 이건 너무나 익숙한 경험이죠. 그러면, 뚜껑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잠깐만 정지하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될까? 여러 생각이 들죠. 요거를 이제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될까? 설명해 볼게요. 이 설명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잘 들어야 돼요. 처음에 여기를 진공으로 만들어요. 물론 쉽지 않지만 할수 있어요. 물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진공으로 만들면 이 내부 여기에는 지금 기체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죠. 그때부터는 이제 이 액체가 증발하기 시작해요. 여기 있는 물 분자가 이 위로 올라간다고요? 어렵지 않죠. 올라가. 물 분자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 수면이 점점점 낮아지겠죠. 낮아져. 그러다가 물 분자가 충분히 올라가면 더 이상 수면이 낮아지지 않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서 수면의 높이가 변화가 없는 상태가 되죠. 우린 이런 상태를 바로 동적 평형 상태라고 말해요. 이게 진짜 멋진 개념이야. 평형이란 건 무슨 뜻이냐면 겉보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총량이 각각 일정하다. 그래서 겉보기 변화가 없다라는 게 평형이라는 거거든요. 변화가 없다는 게 평형이야. 근데 동적이라는 건 뭐예요? 동적,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요두 단어가 완전 상반된 느낌이 들지 않아요? 동적, 움직이는데 변화 없는 상태. 너무 이상하지 않아? 엄청나게 활발히 움직여 동적인 상태인데 변화가 없대. 근데 이런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두 단어가 동시에 이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멋지지 않나? 난 이게 너무 멋진 개념인 것 같아서. 그럼 이걸 왜 동적평형이라고 부르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보아요. 자, 우리는 속도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증발 속도라는 개념. 증발을 하게 돼요. 누가? 여기에 있는 액체는 증발을 하게 돼요. 이 액체 분자 사이에 인력이 있는데, 온도가 충분히 높으면, 요 액체 분자의 속도가 빨라지고, 그래서 이 액체 분자가 요 인력들을 끊어낼 수 있게 되면서, 밖으로 뽕, 뽕, 뽕 나가게 되죠. 요때 우리는 속도를 측정할 수 있어요. 1초당 몇 개의 분자가 증발하느냐를 알수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분자가 증발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증발한 분자가 뭐 하냐? 뭐 하냐? 증발해서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부딪히다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이걸 바로 우리는 응축이라고 말해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물 분자가 계속 증발하면서 증발하면 동시에 증발했던 물 분자가 기체가 된물 분자가 띵띵띵띵띵띵띵띵에다가 다시 들어오는 응축이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속도의 개념을 좀 생각해 보면 이렇게 돼요. 물 분자가 증발하는 속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해요. 물 분자가 증발하는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첫 번째로 뭘까요? 바로 온도예요. 온도가 높으면 물 분자의 속도가 빨라지고 그만큼 이 인력을 끊어내기 쉬워지니까 더 많이 증발하게 되겠죠. 근데 이 전체 상태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해주면, 온도를 일정하게 해주고 온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물 분자가 튀어나가는 속도는 변화가 없겠죠. 아, 물론, 표면적이 넓어지면 물 분자는 더 많이 증발하겠죠. 그렇겠죠? 튀어나갈 그러니까 이 공기와 맞닿는 물 분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이 튀어나올 수 있게 될 테니까, 당연히 그렇겠지만, 사실 우리가 말하는 증발 속도에는 이 표면적, 넓이를 보정해주는 텀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말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는 지금 그냥 표면적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표면적은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면 결국 온도가 일정하면 증발하는 속도는 계속 똑같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증발하는 속도는 똑같아. 1초당 물 분자가 증발하는 양은 똑같다고요. 뭐 1초당 10개라고 합시다. 10개요. 계속 똑같이 증발해. 그런데 응축하는 물 분자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물 분자가 없죠. 아, 기체 분자가 없죠. 그러니까 응축하는 속도가 어때요? 0이에요. 응축하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증발이 일어나면서 점점점 기체 분자들이 많아지니까 점점점 물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분자 역시도 많아질 거라는 거 알겠어요? 그쵸? 그래서 점점점 응축하는 속도가 커질 거라는 것도 알겠죠? 그러다가 증발하는 기체 수 분자 아니, 물 분자 수랑 응축하는 수증기 수가 똑같아지는, 즉 증발하는 속도랑 응축하는 속도가 똑같아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 알겠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자, 요걸 한번 그래프로 표시해 봅시다. 그럼 더 이해가 쉽거든요. 요거 시간, 여기는 시간 텀이에요. 시간, 일로 가면 시간이 흐르는 거죠. 요거는 바로 속도 텀이에요. 무슨 속도냐? 증발하는 속도, 응축하는 속도 둘 다예요. 증발 속도는 요렇게 되겠죠. 그렇겠죠? 그렇겠죠? 방금 말한 것처럼 그런 이유로 증발하는 속도는 처음부터까지 일정해요. 응축하는 속도는 처음에 어때요? 0이라 그랬죠. 왜? 응축할 기체 분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응축할 기체 분자가 점점점 많아지니까 증발에 의해서 점점점 응축 속도도 빨라지겠죠. 그러다가 응축 속도랑 증발 속도랑 같아지는 순간이 반드시 오겠죠. 증발하는 양과 응축하는 양이 똑같아진다고요, 시간당. 그러면 우리가 보기엔, 겉으로 보기엔 이 수면 높이가 더 이상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더 이상 물이 증발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 수면 높이가 변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계속 증발하고 있고 계속 응축하고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평형을 이룬 증발량이 증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증발과 응축이 반복되고 있는 동적인 상태라는 거죠. 이게 바로 동적 평형의 개념이에요. 완전 멋있지 않아요, 이거? 멋있어요. 완전 상반된 두 개의 단어가 한 문장을 이루는.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자, 그렇다는 거죠. 이때는, 20분이네. 이때는 증발량이 많고, 이때는 증발량이 응축량보다 더 많죠. 이때는 같아지는 거예요. 어떡하지? 빨리 해준다 그랬는데, 말이 많아졌어. 자, 요렇게 되는 거죠. 동적 평형 상태. 알겠죠? 이 말이 하고 싶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핵심.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 포화용액. 우리가 옛날에는 포화용액에 황산구리를 더 넣어주면, 내가 넣어준 황산구리가 더 이상 녹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젠 알아.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포화용액에 황산구리를 더 넣어줘요. 어떤 소금이 됐든 뭐가 됐든 괜찮아. 뭘 더 넣어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내가 넣어준 게 녹지 않네라고 생각했었는데 동적 평형 상태를 이해하고 나면 이게 이제 어떤 거라는 걸 알게 되냐면 정말 변화가 없는 건가? 내가 넣어준 게더 이상 녹지 않는 건가?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녹고 다시 끊임없이 붓고 있어요. 즉 용해와 석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가라앉은 물질의 양이 변화가 없으니까 더 이상 녹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엄청난 사고의 발전이에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내가 넣어준 게안 녹네. 왜? 포화용액이니까. 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내가 넣어준 용질이 끊임없이 녹고 있는데 석출되는 속도 역시 녹는 속도, 용해되는 속도와 똑같기 때문에 겉보기 총량이 변하지 않는 것일 뿐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요. 세상을 본 눈이 갑자기 진일보했어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똑똑해진 거예요. 축하해요. 엄청 똑똑해졌다고요. 세상을 바라본 눈이 바뀐 거라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볼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동적평형 상태라는 거죠. 정리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질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못하는 상태에서, 아이, 잠깐만, 너좀 비켜. 걸리적거리네. 물질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가역 반응은 정반응과 역반응이 항상 동시에 진행돼요. 반응물과 생성물이 함께 존재하고 반응 조건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질 수가 있죠. 같아질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양이 변하지 않는 동적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재밌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게 재밌었어야 될 텐데. 고생했어. 안녕. 너무 길었네요. 미안.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요.